마감의 정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양대지수 상승 마감, 그리고 양봉으로 마감하는 날이었는데요. 오늘 마감의 한마디 이분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정석 투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채팅창에는 시청자분들께서 오늘은 저 PBR과 에너지주 날이었다. 오늘은 HLB 저 PBR주 날이었습니다. 전통 AI 양호했네요. 이렇게 장 보신 내용에 대해서 많이들 올려주시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하실지 말씀해 주시죠. 자동차와 금융 지주사로 쏠린 자금이 반도체 중심주까지 전이되고 확산되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연중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 SK 하이닉스의 시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SK 하이닉스 오늘장에 15만 1,300원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인지 좀 확인이 하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이선을 시도했으니까 그전 고점은 15만 500원이니까 아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오늘장 SK 하이닉스가 마감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 자동차주 가운데서는 기아 1%의 상승,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5.8%까지 좋았습니다. 금융주도 상당히 좋으면서 오늘은 사실 시가총액 17위에서 25위권의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고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반도체도 좋았고 자동차 금융 좋았는데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전략 잘 세우면 됩니다. 전략은 못 세우면 안 되고요. 잘 세워야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달이라는 하우에 대한 게 중요하죠. 자, 주식은 잘 세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게 있죠. 지금 시장의 중심을 알아야 될 거고, 유동성의 규모를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실적 추이, 그 다음에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주요 기업들의 일정이라든지 스케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로 귀결돼야죠. 하나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그리고 요 신호가 안 나오면 난안할 거야. 요 신호가 나오면 난 가져갈 거야. 왜냐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투자하는 데 별로 도움은 안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딱 포인트만 짚고 하시는 게 결과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2024년도는 2,500 이하에서 매수했으면 됐잖아요. 이건 지나온 거지만 우리가 1월 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전략, 우리나라 100종을 번다. 근데 2,500이라는 자리는 작년도 코스피 지수로 치면 2,350과 같은 자리다. 근데 작년도보다는 올해 밸류가 높아야 된다. 왜냐면 작년도에는 금리 인상기, 올해는 금리 인하기, 끝! 매수. 그러니까 결과가 좋죠. 전쟁과 관련된 수많은 대외 변수 있어도 그게 결과가 항상 더 좋다 이거야. 이날 하루하루의 음봉이나 양봉은 우리가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뭐하러 돈 주고 스트레스를 삽니까? 그냥 2,500 이하에서 사면 되는 거지. 분할 매수 해서. 결과가 좋아요. 자, 그다음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이제 그럼 전고점 돌파할 것이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드렸냐면, 작년도 7월 달은 외톨이였다. 시장이. 배터리 혼자서 우리가 2022년도 시장이 폭락을 알렸었던 자리, 요거를 넘어서려면 작년도에는 이제 외톨이였다 이거예요. 외톨이. 배터리 혼자서 가는 시장이었다 이거예요. 배터리 쏠림으로. 그럼 4개월 동안 저항이었던 저 매물대를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시도가 요번에 한네 번째 정도 시도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요때는 외톨이. 그죠? 근데 지금은 지원군이 있다. 지원군. 2,500에서 2,600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원군이 등장했다. 4대 산업 가운데서 반도체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바이오가 있는데, 여기서 이 4대 산업 이주식들이 시총을 키우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원군이 등장했다 이거예요. 자동차에 금융주, 지주사,
여기서 이 자금들이 8조에서 12조로 키웠다. 그러면 유리하다는 얘기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와 금융지주사라는 지원금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럼 누구만 정신 차리면 돼요? 반도체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배터리는요? 배터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점을 높이는 게 얘네들 역할이라고. 얘네들은 계속 후발이에요. 주교 가격을 회복하고 저점을 높이는 게 배터리의 이번 구간 역할이에요. 판을 키우는 건 반도체가 이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제가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금이 아니니까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 구조였으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500 이하에서 싸게 살려는 이 전략이 유리한 거고, 지금 전고점 돌파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2,500이 깼었을 때부터 미리 내다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야지 선행을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세우죠. 자, 그 다음에 2,680이 왔어요. 자, 우리가 고점에 대해서 여러분 예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단할 필요가 없죠. 왜? 알 수가 없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얼마 정도까지 2,800 갈 것이냐, 2,900 갈 것이냐 이걸 고민하면 됩니까? 알 수가 없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고, 아, 그냥 매물대가 한 2,750선 정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00주가 아니라 한 120주 정도 걸면은 한 2,750선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구나. 라는 기준만 있으면 되죠. 아, 요 가격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 이제 시장은 싼 게 없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럼 요 구간에서 판을 키운 게 누구냐 이거예요. 판을 키운. 전략을 세우려면 자동차를 봐야죠. 그래서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가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현대차는 22만원 이상에서만 계속 놀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시장에 이 하락 그러면 네가 만들 생각이 없구나. 기아, 감사하다. 직전 고점 10만 5천 원 이상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판을 키우려면 지금 삼성 물산이나 LG 지주사나 신한 지주나 이런 주식들로만 쏠려서 가는 게 26일날 기업자고 제가 밸류 프로그램 이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건데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만약에 호재가 나오면 이런 애들 오히려 팔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자금이 붙으려면 누가 붙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에코프로 어차피 48만 이상에서만 계속 높아지면 되는 거고 LG하고 50만 이상 갖다 놨으니까 배터리는 이미 저점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로 자금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이미 전고점 돌파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요? 아, 삼성전자가 지금 73,800원인데 75,000원 이거 돌파할 때 자금 붙는지만 보는 거예요. 자금 붙으면 더 사야죠. 그죠? 자, 그 다음, 바이오를 보는 거예요. HLB는 이미 판을 전고점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누굴 보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에서 장대항공 붙는지 보는 거예요. 붙어요. 그럼 뭐 사야 돼요? 셀트리온을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대응 전략 세우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수가 2680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고점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는데, 금융주도 그렇고, 지주사도 그렇고, 자동차도, 빠져요. 얘네들이 가격 조정이 나와. 차익 매물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반도체로 안 가고 반도체 같이 무너져요. 그럼 시장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가 매수했던 것들 다시 현금 회수하면서 다시 2,550 이하에서 다시 싸게 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구간을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신규 매수보다는 일단 이 전문가님 보시는 종목들 관점에 있어서는 언제 저항을 느끼는지 언제 차익 실현을 할지 그 눈치 싸움에 필요한 팁들을 주셨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연고점에 올라서 참 좋지만 마냥 환호하기보다는 또 여기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라운드 넘버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2,700, 2,750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인 것인가. 아직 모멘텀들 좀 살아있는 부분들 많이 있다고 평가들이 나왔는데 자 지수 고점에서 어떤 또 움직임 보일지 함께 변수들과 또 지수의 흐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오늘 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